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김 씨의 구속 이후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소속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더니 각종 논란에도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미리 받아둔 공연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호중 씨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공연도 강행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구속심사가 열렸던 24일에도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엔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때서야 공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2022년 말 94억여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이나 됩니다.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습니다. 공연 등이 취소되면 모두 빚이 되는 돈입니다.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23년도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거고요. 이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이죠. 환불액을 환불해줄 회사 재정이 되느냐 상당히 힘들겠죠. 소속사 측은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준입니다. 음주 접촉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김 씨와 소속사의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